그래서 이자와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자,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것의 대가, 다시 말하면 돈의 가격이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썼었잖아. 이거 기억날까? 여기 자금시장, 배추시장하고 똑같다고 했어. 자금시장. 그러면 자금의 가격이 뭐예요? 여기다 이자 이렇게 쓰잖아. 이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돈의 양, 통화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 자금 수요. 얘가 자금 공급. 얘가 만나가지고 이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였어. 그러면 이자율은 무엇이냐면, 이자율은 뭐냐?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인데, 이자 10만 원 준대. 그럼 이자율 얼마야? 10%.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얘를 바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자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자 계산 방법. 여기에 종종 문제로 출제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단리라고 부릅니다. 단리. 원금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일단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개념상 구분은 되죠.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복리는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또 이자를 지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여기 사례를 봐야 돼. 천만 원을 저금했어. 예금했어. 연10% 이자래. 10% 이자로 3년 만기 정기 예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3년 동안 넣는 것이고 연 이자가 1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방식은 뭐냐면 단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B 방식은 복리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리는 뭐라고 했어요? 단리? 다시 한번 가볼까? 원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래. 원금이 얼마야? 1000만 원이지. 그치? 따라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거야.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얼만데? 10%니까 100만 원. 와, 완전 세네. 원리금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이 말입니다. 1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게 1,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2년째입니다. 단리예요, 단리. 단리 뭐라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원금이 얼마야? 역시나 1,000만 원이야. 이자율 몇 퍼센트? 10%. 100만 원. 그러면 이제 원리금을 합입니다. 원금 1000만 원에다 이자 2년째 오니까 200만 원이 됐죠.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세 번째. 단리입니다. 뭐에 대해서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10%예요. 100만 원. 원리금이야. 원금 1000만 원 그대로 있고 이자 3년째 해가지고 1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이자 계산 방식입니다. 자, 이제 복리라고 했어요. 복리는 뭐였어? 이제 막 뭔가 감이 올것 같지?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해는 똑같지? 첫 해는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0%니까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게 얼마? 1100만 원. 자, 이제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00만 원에 대해서 1,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지. 이거야, 이 차이. 그러면 1,100만 원에 10%니까 얼마가 돼요? 1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제 합하는 거야. 원금에 이자를 합해가지고 여기다 씁니다. 원금에, 여기 원금에 이자를 합해가지고 이제 쓰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원금에 이자를 합한 거. 원금은 아니지. 원리금이지. 원리금이죠. 여기 원리금이죠. 이걸 합한 거. 그래서 합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맞나? 12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시 얘에 대해 원금에 이자를 합한 것에 대해서 이게 원금 아니죠, 여기. 그러면 1210만 원에 대해서 10%를 지급합니다. 이거 10%는 얼마예요? 121만 원이요. 이겁니다. 그럼 원리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원리금. 자, 원금에다가 이자 여기 3년치. 다 합해서 여기다 딱 써보면 얼마가 되냐면 1331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원금에다가 똑같은 원금에다가 이자율도 똑같아요. 그러나 단리로 했을 때랑 복리로 했을 때랑 달라지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단리하고 복리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자야, 이자. 매 이자가 같아. 그럼 뭐지? 단리. 매 이자가 달라. 그러면
복리입니다.